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구와 큐브가 이렇게 겹쳐져서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구의 영역에서 큐브만큼 빼보려고 해요. 빼먹기를 하려고요. 좀 전에 우리가 스플라인에서도 여기 차집합, 합집합이 있었죠? 요거처럼 입체 도형에서도 일부분을 빼겠다, 차집합을 주겠다 하시려면은 스플라인에서 쓰는 차집합, 합집합은 적용이 안 되고요. 얘는 선에 대해서만 되고, 면에 대해서 하시려면 불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요. 불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서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불이 뜨고요. 불 선택됐나요? 그리고 큐브와 굴을 드래그해서 불 밑에다가 쏙 집어넣어 보십시오. 집어넣으시게 되면 어찌 됐나요? 구가 없어졌어요? 순서 바꿔볼까요? 굴을 위로 올려볼까요? 큐브 위에다 올려보세요. 그럼 어찌 됐어요? 위에 A에서 B 백입니다. 불 선택해볼까요? 불 선택하면 밑에 불린 타입이라고 해서 A에서 B 백이라고 돼 있나요? 그러면 A가 위에 거, 첫 번째 게 A고요. 두 번째 게 B입니다. 그래서 9에서 큐브 빼기. 반대로 큐브를 올리시게 되면 큐브에서 9 빼기. 9를 빼버리니까 큐브에서 이만큼 잘려 나갔죠. 이런 모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A에서 B 빼기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불 선택해 보시고, 그거 외에도 있어요. 그거 외에도 합집합도 있습니다. A와 B 합집합. 묶어주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서 표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A와 B 공통 부분, 교집합이죠? 합쳐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B를 제외한 A. B를 제외한 A. 뭐, B면은, 9를 제외한 A. 얘하고 제하고 차집합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빼기랑 B를 제외한 A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빼기를 하시게 되면 그 면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영역에서 뺀 만큼 면이 살아있는 반면에 B를 제외해버리면 면도 사라져요. 면도 사라지고 이 부분이 완전 이렇게 잘라 먹었습니다. 그죠? 안이 텅 비었죠? 이렇게.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게 필요할 때도 있고 저게 필요할 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일단 요런 게 불입니다. 불. 불을 이용하시게 되면 입체 도형에 있어가지고 패스파인드라고 하게 되면 입체 도형에 있어서 한쪽 빼먹기를 한다 하시게 되면 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불. 되셨나요? 불을 이용하셔가지고 빼기 하시면 되고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